감독님 목이 많이 타시나 봐요. 1회밖에 안 봤는데요. 속이 타네요. 속이 타. 무사 1루에서 삼진 3개를 먹네요. 아. 조수행 선수가 너무 죽기 살기로 던지는 거 아닌가요? 뭐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벤트 경기에서 저렇게 전력 투하고 그러니 반칙입니다. 지금 잘못된 겁니다. 오늘 양신팀의 라인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. 일단 우리 뭐 선발 투수 양인지 투수가 역시 소문대로 호투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의 선수 믿고 지금 뭐 우리 또 이대은 또 박건호 지금 라인업이 괜찮아요. 양창섭이 내야수도 괜찮기 때문에요. 뭐 충분히 저희들이 전력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. 아까 양의지 선수가 한 이닝 던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?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한 이닝만 던지려 했는데 본인 오늘 또 컨디션이 괜찮대요. 그래요? 한 이닝 더 던지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 지금 이에 또 지금 내보냈습니다. 그렇다면 타선에 기대하시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? 타선에 이대은 선수를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예, 또 삼진을 또 시원하게 먹네요. 예, 지금 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누구를 찾아 헤매시는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좀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각오가 남다르시죠? 그럼요. 또 현역 시절 항상 그 이종범 선수한테 많이 좀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꼭 이기고 싶은데 뭐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양신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죠. 응원하겠습니다. 폭탄 우리 박지영 아나운서. 예, 원래도 같이 하는 겁니다. 네, 양신팀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? 네, 양신팀 화이팅! 네, 양준혁 감독까지 만나봤습니다. 지금 파울 타고 먼 거리 있었는데 한윤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지금 잡을 뻔했어요, 거의. 네, 잡을 뻔했죠. 근데 못 잡았죠? 그렇죠. 타석에서도 상당히 몸을 사렸고 수비 시에도 몸을 사리는 한윤희.